거죠. 근데 저 혼자 나오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 쪼수를 준비했어요. 최대현님! 안녕! 최대현입니다. 제가 사실 자취 경력 10개월 차에 요리를 한 번도 해보고 본 적이 없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왕초보도 할 수 있는 떠먹는 피자. 어느새 재료가 준비됐어요. 원래는 피자가 밀가루잖아요. 근데 감자와 계란을 가지고 도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름을 충분히 감자가 다 볶아질 정도로 뿌려주세요. 뭐 올리브 오일이어도 좋고 코코넛 오일이어도 좋고 어떤 오일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했어요. 팬이 좀 달궈지면 감자를 넣을 건데 감자 볶음할 때처럼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저 해보고 싶어요. 네. 촉촉하는 거. 쪼수. 이게 감자 하나를 썰거든요. 한 제 주먹만한 거. 엄청 크네요. 레아님 주먹이 엄청 크네요. 완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먹만한 거 한 개. 오늘 만들 거는 피자 3인분 양이에요. 3인분. 그냥 막 뒤져버리면 되나요? 예예. 근데 우리 둘이 3인분 다 먹진 않겠죠?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약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 감자가 조금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익어가는 거예요. 오일 조금만 넣을까요? 너무 타오는 것 같아서. 유알목도 그런 건 알죠? 아이고 그랬어요? 이게 감자가 도우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평평하게 파요. 감자 전 지지듯이 이렇게 뭔가 잘한다. 잘하는데? 동그래지게 이렇게. 왜냐면 이 위에 계란을 구워서 계란 도우가 같이 이렇게 얼기설기 설키게. 얼기설기 설키게? 얼기설기 설키면 한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엉덩 걸린다. 넣어도 될 것 같아. 한 번에. 그렇죠. 되게 예뻐. 계란은 4개 사용했어요. 4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기 시작해요. 계란이 살아움직여. 살아움직여. 아 맛있겠다. 다음에 계란말이처럼 전에 이렇게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안 익을 것 같은데. 되고 있어. 네. 쭉쭉 가. 스피드. 스피드가 생명이야. 이 계란이 덜 말라서 되게 돼요. 선생님. 이 아이들 이렇게 살려주세요. 살렸어. 이제 윗면이 탈 수가 있으니까 기름을 가생에 좀만 더 부어줄게요. 토마토 소스를 빼먹는 거죠? 통조림에 생긴 홀 토마토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나트륨이 많이 없이 그 토마토 그대로 갈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얹으면 돼요. 지금 입어볼까요? 너무 이제 많으면 너무 시니까 빵. 아, 요 라인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여기 흘리셔가지고 제가 넣어볼게요. 그 요즘 유명한 시카고 피자. 아 시카고 그런 느낌이죠. 이제 토마토 소스를 올리고 그 위에 양파. 양파를 지정. 야채를 조금 충분히 넣어줄게요. 양파를 생각보다 많이 썰었네요. 그 다음에 페퍼로니 대신에 단호당 미니볼을 이렇게 판으로 써봤어요. 페퍼로니처럼. 그래서 이거를 동그랗게 올려줍니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소스를 올렸지만 방울토마토를 조금 잘라서 올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치즈. 대망의 치즈. 되도록이면 이런 생치즈 있잖아요. 우유 100%로 만들어진 생치즈. 전 치즈를 좋아하니까요. 치즈는 좀 충분히 이렇게 가고 퍼지는 게 뜨네요. 아이고 한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린 단호하게 이렇게 진짜 시카고 피자 같아.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요? 그건 진짜 치즈가 미친 듯이 많아요. 이렇게 야채 산을 이루셔도 돼요. 우리는 뚜껑이 없으니까 종이오일을 여러분은 팬이 있는 뚜껑을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처럼 이렇게 종이호이. 조심하세요. 화력이 약해서 원래 전자레인지는 더 빨리 되긴 하는데.
드디어 완성! 시카고 피자, 시카고 피자. 진짜 대박. 색깔이 너무 예뻐. 빨리 사실 도우가 가장 기대되긴 해요, 저는. 치즈 보임? 치즈? 짠! 미니볼 대박. 싸움이 안 나려면 미니볼을 많이 넣어주세요. 감자 맛이 느껴지니까 진짜 고소해요. 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분들은 계란에 간을 좀 하시면 돼요. 아~ 여러분 입 벌려요, 빨리 용기. 입! 이렇게 세모다 레시피 떠먹는 피자 만들어봤는데 다음에 어떤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을 진짜 꼼꼼히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 레시피로 볼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단호TV 구독, 알림, 고고! 안녕! 끝난 줄 알았죠? Let's go eat it! JMT 도우에 대한 평가와? 도우에 대한 평가와? 계란 썼죠, 감자랑.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치즈도. 단호블리들에게 추천을 하실 건가요? 네, 추천합니다. 한 입만 더 주면 안 돼요? 그럼 더 많이 추천할게요. 이분은 샌디에고 편에 출전하셨었는데요. 뭔지 맞춰보세요. 아, 이거 버섯? 감자래요. 이분은 유진 초이이십니다. 맛있어요. 피자는 아닌데요. 그건 뭐가 나요? 토달보.